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지 떡게예요. 네, 오늘 먹방은 이제 새우특집, 새우 이마트 샀거든요. 싸더라고요. 새우철이잖아요, 요새. 오징어랑, 그 다음에 해물라면 4개 해가지고, 오늘도 야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유튜브 친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해물라면. 시원시원하게 지금도. 예, 떡볶음기입니다, 이건. 떡볶음기 뭐냐면, 떡게 혼자 구워 먹어. 좋아. 네, 새우철이라서 시장 마시면 짜게 살 수 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여러분들. 오징어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말랑말랑 할래? 아, 국물 너무 시원하다, 이거. 새우. 이거보다 더 큰 새우 있던데? 그게 어떤 새우였지? 뭐 블랙타이거인가? 블랙타이거? 외국 거라서 엄청 큰 거지. 머리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수면은 머리가 생명이야? 듀현님 어서오세요. 먹방 때는 인사 잘 안 해요. 아, 먹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와, 라면 좋다. 저 군대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야, 해물라면 진짜 시원해요. 제가 진짜 해물 좋아하거든요. 해물라면인데 해물 맛이 납니까? 2차는 동생 혼자 먹고 1차에만 같이 먹어요. 너무 좋아 진짜. 후끈후끈하고 막 그냥.
웰컴이 있거든. 새우 보니까 도전 먹방 같아. 100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좋다. 박은채님이 별풍선 100개. 아 은채님 100점 감사드려요. 오늘 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도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라면도 좋다. 잘생겼어요? 감사드립니다. 그 내장의 그 맛이 진짜 고소한 짭조름하면서 진짜 오 머핀버터 합주하시면 되지? 맛있어 진짜 좀 질겨 근데 새우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이 껍질채로 많이 먹는데요. 껍질도 나름 맛있다고 잘 익히면은. 아 새우는 머리 원래 튀겨야 더 맛있는 거 원래.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근데. 남친 있어요? 나 놀리는 건가 지금? 어? 시원이 남친이랑 비슷해서 친근하니 좋다는데 누구고? 원래 그런 게 있었다 그런데 그 따끔나 알겠습니다. 남자 이렇게 까주면 머리 뜯고 딱 뜯어주면 자기 한번 아 해봐. 아 해봐 내가 직접 깠어. 해물짬뽕은 매운 게 아니라 얼큰해요. 국물이 시원하다 해야 되나? 아 이러네. 지구에서 최고로 어색했다고요? 그 명장면이? 에이 설마. 좋아. 라면 빠질 수가 없지 진짜. 원래 이창 오빠가 자주 하진 않는데 가끔씩 해요. 가끔씩 2시에서 3시 사이에. 시원하다.
쌤 이거 굵은 소금을 넣고 온 거예요. 굵은 소금. 짭조름하게. 발라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발라서 먹어. 원래 머리는 튀겨 한 번 더 튀겨서 먹는 거예요. 소주가입니까 이거? 바야 먹을 것 같아 이거. 딱딱해 껍질이. 저는 배불러서 안 먹는 거예요 이 작업과. 살쪄서 살찔까 봐 먹는 게 아니라 배불러서. 네. 저는 1차에 많이 먹어서. 머리를 아 주익관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주익관님 한 개 감사합니다. 머리 떼고 먹을게요 좀. 발 좀 떼고. 다 떼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먹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 있어. 자기 원래 그러게 먹는 사람인데. 새우를 빨리 공략시켜야지. 스피드가 빨라졌습니다. 아 진짜. 아까 처음에는 한 개당 1분씩 걸리던데. 새우는 어떻게 따야 됩니까? 이거 따로 튀김 해가지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머리 소주만 있어도 대박인데 진짜. 맞죠 여러분들? 와 새우까지 달인이십니다. 잘까요? 아 새우가 너무 많다. 어떡하고 이거. 응? 새우가 너무 많다. 그냥 까고 올 걸 했네 이거 좀. 대충 한 100마리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12,000원치예요 새우. 저는 새우를 못 먹어요. 등껍질 있는 거를. 제가 원래 해산물을 잘 못 먹어서. 약간 좀 뿌리고 온데. 네, 갖고 왔는 거 알레르기 있어서 만지지도 못해요. 어깨랑 그런 거. 약간 두드러기처럼 나서 아예 그냥 못 만져요. 요즘 시장 가면 새우가 싸대요. 철이 가서. 여러분들 좀 드시고 싶죠 이거 새우. 새우가 원래 맛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조만간 새우 안 먹어도 되겠다 이제.
보스 종류별도 있던데, 보스세어도 있고 무슨 종류별도 많던데. 냉동새우는 잘 안 까져요. 어? 새우가 엄청 많아요, 아직도. 그만 먹어, 어차피 이거 새우. 크림새우 맛있어요? 크림새우? 버터새우도 있긴 한데 크림새우도 있네. 새우가 진짜 버터가 진짜 맛있다던데. 버터 나중에 먹어볼게 한번. 이거 말고 또 새우가 각각 다 들리잖아 원래. 그치. 새우, 마늘, 버터. 막 종류별로 있어. 새우 껍질째 먹고 싶은데 튀기지 않은 거는 좀 먹이 넘기기 좀 어렵네. 저 그 갑각류 알레르기 있어요. 알레르기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어릴 때부터 안 만든 거라서 한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두드러기처럼 막 나서. 이렇게 새우 까다 보면 빨리 여자친구 사귀고 싶네요. 여러분들 빨리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까주고 싶네요. 여자친구가 있어. 저 새우도 아예 못만 안 만져봐서. 새우 이거 굵은 소금으로 찐 거예요. 큰 데다가. 손이 불겠다고요? 와 이거 새우 진짜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진짜. 다해서 12,000원?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예요. 새우철이라서 아마 시장감 더 쌀 수도 있어요. 대하나 뭔 차이냐고요? 뭔 차이지? 대하랑?
닭새우 맛있다면서 여러분들. 새우도 여러 가지 있어. 꽃새우, 닭새우, 또 게야, 또 뭐지? 되게 새우도 종류가 많아요. 닭새우는 뭐예요? 아, 닭새우 단머리처럼 생겨가지고요. 뜨겁다 왔어. 빨개요. 꼬리가 없는 애도 봤네. 블랙타이거 같은 거는 요리 아닌가? 엄청 큰 새우던데. 일반 새우보다 한 3배 클걸? 블랙타이거는 맛없다는데? 그거는 거의 요리로 쓴대요, 여러분들. 쪄서 먹는 게 아니라 요리로 많이 해 먹는데. 네. 원래 큰 게 대추죽을 쪄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조그만 게 좀 맛있고. 네, 소금 부위예요. 이거 라면 국물 좀 몇 개 넣어가지고 라면이랑 국물이랑 같이 마시게. 이거 머리 튀김 한번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어메, 머리까지 버렸다. 머리 튀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새우 많이 있잖아, 지역. 머리는 버터 구이 해서 먹는 게 맛있나요? 아, 버터에 튀겨서. 여러분 새우 뭐 도전 먹방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우가 너무 많이 준비했네. 오, 탑이 나오네, 탑이. 다 도전 같아요, 지금? 어, 그 생각했어. 엄청 많아. 새우 어디서 샀냐고요? 이마트였어, 이마트에서. 어우, 좋아. 아, 이거요? 어메, 감자 떨어지네. 그냥 먹는 거예요, 원래. 파프리카 같이. 먹방 생방은 항상 10시 하고, 2차 먹방은 2시에서 3시 하는데, 가끔씩 합니다. 근데 머리에 밑에 또 깔린 것 같은데, 생각은? 언제 왔나? 새우가 1,000,000원 많구만, 그냥. 어?
라면은 따로 끓여서 그냥 새우 그냥 저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까놨다. 같이 끓이면 약간 비린내 날 수도 있으니까. 물만 있어. 소금구이가 아니라 물로 제친 거예요. 이거 소금으로.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먹여주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 먹나고요? 이걸 이 머리를 어떻게 먹을까? 버터를 구워서 먹으면 되나? 튀김으로? 응? 튀김으로 해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 전골라면은 성공했어요. 유튜브 가시면 했어요. 와. 새우 먹는 것도 일이네. 오징어 외로운 거예요? 그 탄산이 빠지니까 콜라가 진짜 맛없네. 콜라 탄산 생명이지. 오징어도 먹어달라고요? 먹어드릴게요. 새우죽도 있어요? 새우죽도? 좀 퍽퍽하던데. 아, 새우 보면 바다에서 어떻게 헤엄치고 다닐까 그게 궁금한데. 응? 새우 보면은 바다에서 어떻게 헤엄치고 다닐까 그게 궁금해. 다 같이 다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난 그런 거 막 상상해.
다리도 달리듯이 헤엄쳐요, 새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새우가 막 헤엄치는 거. 나 쇠머리가 키타민은 알레르기스 못 먹어요. 꼬리살 다 먹어요. 봐봐요. 꼬리살. 네? 꼬리살. 이거 좀 남았네. 와. 오랜만에 시험 먹었더니 좋네. 뭐가 갔다 이게 오늘? 어? 가자 어디서 굴러갔나? 애들? 어? 새우가 해도 판다며. 이게 해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새우 해? 꽃새우가 해로 먹으면 진짜 맛있네. 아, 꽃새우만 가능해요, 그게? 다른 새우도 되게 될 거야. 엄청 달다가도 안 돼. 아, 새우회가 초밥도 되구나 생각해, 이게. 간장새우도 유명하잖아. 이렇게 술 잘 까주는 남자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자나? 이렇게 잘 까주면 좋아하나, 새우들? 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아, 새우 다 좋은데, 근데 지금 네가 먹는 새우가 제일 탐난다고 또. 와, 딱 준다. 드립력이 그냥. 남자들은 새우 하나 정도 이렇게 잘 까야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새우 때문에 시간만 늦춰졌네, 이거. 질린다, 질려버려, 새우가 이제. 이거는 튀김 해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새우머리. 이마트 싸요! 12,000원인가?
싸더라고? 소금 너가 좀 삶았어 그냥. 네, 유튜브 친구분들 반가워요. 머리 지금 튀겨서 안 먹고 다음에 튀겨서 먹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버터도 없어서 버터 있으면 제가 미리 튀겨서 주는데 버터도 없고.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먹방 끝.